네, 앉아서 치면 약간 불편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치면 약간 불편한 기타, 하지만 네. 멋있는 기타 플라잉V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있지 않아요? 아,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아니에요. 정도로 이거는 기타의 어떤 20세기 일렉 기타의 디자인의 역사에서는 정말 가장 강력한 획을 그은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뭐 오늘 오리지널 디자인 컬렉션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데 처음 할 때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아싸. 라인이 세 개밖에 딱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 에피폰에 새롭게 라인업 정렬된 거, 정비된 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오리지널 레스폴 ES SG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베이스를 제외하면은 그 다음에 이 디자이너 시리즈 세 개가 남는데 이 디자이너 시리즈 세 개가 바로 이렇게 플라잉V하고 파이어버드하고 익스플로러. 근데 실제로 파이어버드가 이거 세 개 묶을 때 원래 들어가던 게 아니고 원래는 파이어버드 대신에 모던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테드 맥카티 사명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드 맥카티가 이거 그때 디자인 특허 내고 58년도에 진짜 절치부심을 해서 만든 그런 악기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상하게 모던은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고 네. 모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하지만 사실은 모던이 원래 사명 였고 파이어버드는 애초에 출시된 시기 자체가 다른 달라요. 기타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같이 묶는 건 그냥 이제는 인지도 순으로 좀 묶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모던은 여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모던은 지금 어디 잘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모던은 그러니까 플라잉 V이기는 한데 약간 짝 플라잉 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이게 똑같이 플라잉 V 형태인데 네. 밑에가 날개가 짧습니다. 네, 짧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얹어놓고 얹기는 예, 이거보다 편하죠. 예, 어떻게 보면 편의성상으로는 예. 그거보다 나아야 되는데 헤드도 좀 이렇게 뭉그러진 헤드죠. 이렇게 네. 비대칭 헤드. 네. 네. 모던은 그 플라잉 V를 조금 비대칭으로 모던하게 바꿔놓은 형태인데 오히려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타백 이 테드 맥카티 사명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스트라토캐스터가 디자인의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50년대 중반인데 그렇죠. 이때 스트랫을 제외하면은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진 기타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ES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예. 그 할로우 바디의 통기타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레오 펜더가 이제 깁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냐면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고리타분한 브랜드라고 극딜을 넣었죠. 네. 완전 진부한 브랜드라고 이렇게 네. 폄하했다는 그런 네. 소문이 이제 업계 파다하게 돌면서 테드 맥카티가 이제 일을 간 거예요. 어쭈. 두고 봐라 너 내가 너 진짜 너 깜짝 놀래 너 이렇게 하면서 일을 갈았는데 이왕 신선하게 가기로 한 거 아예 그냥 정말 확 가자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깨보자 라고 해서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구안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57년도에 특허청에 바디 디자인에 대한 3개의 특허를 따냈죠. 그게 바로 58년도에 등장한 플라잉V의 익스플로러 모던의 테드 맥카티 사명제입니다. 아니 2018년도에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58년도에 근데 사명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세기에서 정말 다른 게 막 이미 다 있다가 플라잉V가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한 80-90년대 나왔다. 네, 뭐 스트라토캐스터밖에 없다가 갑자기 플라잉V가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는 네. 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의 기타였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지 파격적인 디자인만을 위해서 기타의 역할 자체를 경시한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게 디자이너뿐만이 아니고 엔지니어들까지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기타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을 바꿔보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플라잉 V 디자인의 원형은 테드 맥카티가 생각했던 건 V가 아니고 삼각형이었어요. 여기 밑에가 꽉 차 있는 거. 네, 그래서 완전한 삼각형이었는데 각종 부품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은 이 공간 약간 필요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잘라.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걸 데도 없고 일단. 맞아.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네, 더 그만큼이 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V 형태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자인적인 거 기능적인 거 모두 만족시키게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 플라잉 V 기타에 정말 대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앉아서 칠때 불편하다라는 그런 건데,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기 깔주기를 이제 달면서 약간 해결을 했으나 이 깔주기도 사실 실제 여기다 놓고 보면은 잘 안 이 걸려? 허벅지를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 불편한 느낌과 함께 잘 걸려 있진 않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플라잉부의 정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치켜들어야 돼. 네, 그래서 요게 플라잉부인은 나오자마자 성공을 거두진 못했고요. 기타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너무 괴랄하게 생긴 나머지 한 60년대 중반에서야 취향이 독특한 기타리스트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았던 게 누구냐? 엘버트 킹, 데이브 데이비스, 그렇죠. 지미 핸드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년대에 플라잉 V의 사용을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됐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플라잉 V를 쓰면서 지금은 뭐 가장 성공한 독특한 디자인의 헤비 쉐입의 어떤 대표 기타로서 그렇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플라잉 V입니다. 자, 이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약간 그때 당시에 그 감성으로 58년도 빈티지 플라잉 V로 회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플라잉 V, 다음 시간에 익스플로러, 그 다음 시간에 파이어버드까지 이렇게 세 개 연속으로 가격은 전부 다 73만 6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네. 또 이게 또 슈퍼 가성비. 슈퍼 가성비. 예. 자, 그러면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만 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73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1cm, 무게는 3.30kg, 두께는 43+2mm, 12 플랫 뒷둘레는 80mm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개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C 프로파일렛, 그리고 에피폰 빈티지 디럭스 18:1 기어비의 헤드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린킴입니다. 그라프텍이 43mm 너트,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리프렛은 22, 미디엄 전부프렛, 픽업은 4개, 프로버커 2, 브릿지에 프로버커 3 장착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1톤 CT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브릿지에는 락톤 튜너매틱과 플라잉 V 스트링스루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 58 빈티지 플라잉 V로의 회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네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리벌브고요. 칠 때는 발군이군요, 진짜 최고네요. 네. 마샬 클린턴. 밴더의 레드락이고요. 마샬 게인이겠죠? 마샬 게인 지금 8이고요. 아유, 시원하다. 네. 뭔가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두꺼워서 좀 그러네요. 굉장히 정겨운 네. 사운드가 네. 나네요. 네. 약간 나 약간 낙원상가 소리. 좀, 네, BTG 하면 약간 낙원상가. 얘들아. 정겹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요. 약간 나고 세미 헤븐 마켓 사운드.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플라잉 V에 대해 이 하는 사운드에 대한 오해 중에 이거 막 생긴 거 보고 막 어마어마 무슨 약간 막 딘이나 막 이런, 이런 데서 나온 생각, 미친 헤비 쉐입 기타에 막 쓰레쉬 메탈용 기타일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 사운드가 굉장히 뭔가 그냥 하드락 정도의 예. 상당히 무난하고 깔끔한 예.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센 그런 게인 톤이라든가 막 메탈 톤이라든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은근히 꽤 범용성이 있고 하드락 꽤 충분히 하이게인 나오면서 꽤나 이렇게 예, 세미 헤븐 마켓 류의 예.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도 나온다라는 거 예.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를 해봤고요.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그 했었던 에피폰 플라잉 V는 기본 스펙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아,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면 특수 스펙들 막 이런 거였는데 그 최근에 했던 걸 그래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2019년 8월에 했었네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선생님은 절편인 줄 알았더니 팥떡이네요. 저는 무례한 줄 알았는데 예의 바른 플라잉 V 이렇게 예, 해서 8.5, 8.5 이렇게 드렸어요. 야, 이것도 뭐 그때도 좀 정갈하게 나온 모양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에피폰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정돈이 많이 되고 많이 있는 돼갖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의 그런 얌전하고 좀 깔끔한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주에만 마저 묻혀보고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마이나요. 딱 반주 이름이 Rock of the 80s라는 반주였는데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살짝은 좀 옛날 생각이 나는 노스텔지어의 그런 하이게인 톤 잘 들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정도인데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의 플라잉 V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파격의 아이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파격의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파격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파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격의 아이콘이 이제 처음 세상에 등장한 지가 58년도에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60년이 넘었죠. 63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야 뭐 대단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파격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전통적 파격 그렇죠. 예. 뭐 파격의 그냥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파격하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파격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정도 파격을 했으니까 60몇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파격의 아이콘 아직까지도 혁신의 아이콘이 네.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파격이라는 이게 참 말이 되는 네, 얘기인가 싶습니다. 기타형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락밴드 공연한 것도 네, 응원하려고 써주는 거. 네. 그 타입이에요. 그 아,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뭐 하드한 어떤 느낌의 기타로는 가장 전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은근히 범용성도 갖추고 있는 세미 빈티지 하드락 기타 플라잉 V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의 그 두 번째 모델입니다. 원래는 네,
이 사람 원래는 이제 익스플로러 모던이 나와야 되는데 익스플로러 파이어버드 박지현의 익스플로러.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테드 맥카디 사명 중에 가장 헤비쉐입은 익스플로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익스플로러죠. 이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네. 제가 처음에 샀었던 중고 기타도 익스플로러였는데 선배한테 샀는데 그건 그냥 정말 와 이런 게 일렉 기타지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렇게 첫 기타를 무리해갖고 이렇게 불편하고 무서운 기타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0.0, 8.5. 네, 파격이 파격인데 무난하게 시작하네요. 네, 무난한 파격의 점수 네. 받아가지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네, 실상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혁신적이었던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익스플로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